자, 좀 전에 제가 정부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 정부의 전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라는 문제가 결국 이제 코딩 이론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코딩 이론이 좀 더 발전되면 태양에서 오는, 아니 우주에서 오는 그런 데이터들에 노이즈가 있는 것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 빅데이터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스몰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수학자들의 관점은 거대 데이터를 어떻게 작은 데이터로 바꾸느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오늘 강연의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제가 그 거대한 불확실한 세상에서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그 말은 사실은 거대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의미 있는 작은 데이터를 끄집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게 결국 해결책입니다. 퇴임한다는 것, 주드린다는 것에. 자, 최근에는 이 구글에서도 예전에는 모바일 폴스트라고 했는데 요즘 인공지능 폴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딘버그 대학에는 인공지능과 수학이라고 하는 학부 과정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과 수학의 연계는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분명히 수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우리가 이제 알파고 이후로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국가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인공지능을 하려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드웨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의 경우에 그 알파고 2죠,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그 중국 커제하고 대항했던 것. 이거는 그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CPU의 좀 변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TPU 두 개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오히려 알파고 1.0에서는 뭐 천몇 개의 CPU를 격렬로 사용했는데, 오히려 진화된 알파고에서는 오히려 그 중앙 처리 장치가 적습니다. 이 TPU는 소위 말하는 플로팅 포인트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치적인 계산을 오히려 못합니다. 보통의 CPU.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계산을 할 때는 이 플로팅 포인트 계산, 다시 말하면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는 계산은 길게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그 계산 자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잡아먹기 때문에 밑으로 계산하는 걸 다 줄여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치 계산은 보통의 집에 있는 웬만한 PC보다도 못해요. 그런 그 프로세스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 TPU인데, 그게 텐서 프로세싱 유닛인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있는 PC보다도 수치 계산을 못해요. 이 알파고 2.0에 사용된 그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능력 자체로만 따지면 뭐 굉장히, 그러니까 슈퍼컴 근처도 못 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커제도 이기고 이세돌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 자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는 알고리즘의 문제인데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걸 찾는, 최적화 이론에서는 사실 이 옵티미제이션이 사실 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1998년인가요? 9년인가요? 딥블루라고 하는 IBM이 만든 슈퍼컴퓨터가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겼어요. 근데 근데 체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두면 다음에 내가 둘 수, 내가 또 어딘가 두면 다음에 또 그 상대방이 둘 수가 바둑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면 대충 매번 약 2억 번 정도의, 그러니까 그 후속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거는 시간만 있으면 다 둬볼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내가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여기 두고 그걸 다 둬보는 거예요. 좀 여기다 뒀을 때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 둘지 이런 거 다 둬보면, 여기다 두면 내가 뭐 70만 번 이기고 30만 번 지더라. 그럼 내가 승리 확률이 0.7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제 확률이 높은 데다 두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스의 경우에는 딥블루는 전수 계산을 했습니다. 오중에 다 더운 다음에 제일 확률 높은 데 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수 계산이 가능해요. 저 정도 되면 다 더운. 그러니까 딥블루는, 이 체스를 정복한 딥블루는
그냥 무식하게 단어가 생긴, 전수계산을 잘 새긴 거거든요. 알고리즘이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수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자원의 승리, 하드웨어 승리.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IBM이 저걸 놓고 굉장히 세계적인 뭐 드디어 아니 뭐 인간은 이겼고 뭐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굉장히 많은 저 언론에 대서 특필되고 그 뒤로 그래서 그 IBM 슈퍼컴퓨터를 많이 팔았거든요. 남는 자들 됐죠. 그런데 알파고는 달랐어요. 이때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뒀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둘 수 알파고 바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이 총 몇 개죠? 19개. 그러면은 총 361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수 줬다고 하면 상대방이 이제 100수째 두면 그 다음 뺀 내가 둘 수 있는 수는 하나도 안 죽었다고 치면 261개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두고 상대방이 또 그 다음 둘 수 있는 260개일 거고 그럼 261 팩토리알이 되겠죠? 그 모든 가능한 그 다음 시나리오는 계산해 보세요. 대충 이게 우주에 있는 원자에서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다 못 도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승리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딥블루가 했던 방식의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 제가 말했던 몬테카르도처럼 일부만 뽑아서 도우는 무작위성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알파고는 다 안 도보고 30초 동안 약 10만 번 정도만 뽑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돌리고 뭘 읽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그게 이제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알고리즘의 승리입니다. 하드웨어의 승리가 아니고 아까 하드웨어는 별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한 슈퍼컴퓨터 500대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에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마치 우리가 슈퍼컴이 없어서 마치 저 알파고를 못 만드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그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도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이 정도만 고려하는 것으로 바꿨을까 이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만든다는 것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계산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혁신적인 수학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자원의 필요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왜냐하면 일부만 다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컴퓨터가 필요 없이도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승리인 거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불필요한 경우를 빼서 소수의 의미 있는 데이터만 집중하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수학인 거죠. 어떻게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소수의 데이터를 끄집어낼 건가. 의미 훨씬 더 많은 연관수를 담고 있고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이해는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더 재밌어해서 이것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빠듯한 한데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FBI가 큰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엄청난 많은 미국의 FBI 그 수사관들이 그 FBI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문을 갖고 있는데 이 지문이 하나가 그 당시에 보통 한 5메가바이트 정도 규모 사이즈가 된답니다. 이 지문 그 그림 하나가 이 스케일 단계 이 5메가바이트짜리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명이 있으면 그럼 그 무지막지한 데이터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그 당시만 해도 저장 공간이 비쌌거든요. 저장 비용이 요즘은 싸지만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는 뭐 FBI가 돈이 많으니까 한다고 치고 뭐 무지막지하게 하드드라이브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 현장에서 범인 지문을 누가 수거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범인 좀 찾아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 5억 개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5메가바이트인데 그걸 5억 개랑 하나하나 비교하고 있으면 이제 몇십 년 가는 거죠.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해도 이제 그러면은 범인은 열심히 또 다른 사건을 또 저지르겠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부자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 이제 FBI가 자기들 해결을 못하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 이 오픈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선정된 거에다가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걸 했습니다. 당시 그때 선정된 팀이 로스알라모스의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수학자들의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문이 있어요. 지문에서 일단 저장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스캔으로 이미지로 저장했거든요. 그렇게 저장 안 하고 자, 이 사진에서 대강의 인간만 끄집어냅시다. 근데 지문에 아주 라프한 인간만 끄집어내요. 그럼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파일입니다. 아주 큰 라프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지문에서 그 윤곽을 빼내면 이거 좀 흐릿한 지문이 남겠죠? 그렇게 지문을 윤곽 더하기 세부 정보로 이렇게 나눕니다. 세부 정보는 좀 흐릿한 지문입니다. 자, 이 흐릿한 지문들 또 다시 역시 여전히 그림이니까 다시 또 그거를 또 대강의 윤곽을 또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또 더 흐릿한 지문이 남겠죠. 그 세부 정보. 이렇게 계속해 나가서 이걸 저장한다는 거예요. 윤곽들. 그렇게 나가면 한 예를 들어서 10단계 가면 세부 정보가 이제 거의 흐릿해져서 거의 안 남겠죠.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놓고 나서 자, 범인 지문 왔어요. 현장에서. 이것 좀 찾아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그것에 윤곽 끄집어내고 세부 정보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윤곽은 작은 파일입니다. 이거를 5억 개랑 비교해요. 그러면 이거 금방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윤곽이 너무 달라서 아예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거 다 날려버리면 5억 개 중에서 한 100만 개만 남으면 됩니다. 100만 개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이제 몇십 년 걸릴 일이 이제 몇 년으로 줄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윤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 첫 번째 윤곽 비교해서 100만 개에는 거의 비슷한 첫 번째 윤곽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번에 두 번째 윤곽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거는 이제 그럼 100만 개 중에서 쓸데없는 거 다 날려버리면 한 만 개 남아요. 이렇게 몇 단계 하면 몇백 개 남는 거죠. 그거는 이제 눈으로 비교해도 된대요. 이제 이렇게 하면 몇십 년 걸릴 일이 몇 시간 안에 되더라. 이 방식이 FBI가 현재 지문을 보관하고 실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고등학생들 다 이해하셨죠? 네, 이걸 수학에서는 웨이브릿이라고 합니다. 검색해보세요. 웨이브릿.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윤곽과 세부적으로 나누느냐에 대한 수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빅데이터로부터 스몰 데이터로 가는 것의 예입니다. 사진은 이 지문 정보는 굉장히 빅데이터인데 오메가바이트. 근데 거기서 윤곽만 끄집어내는 건 스몰 데이터잖아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캐리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로부터 스몰 데이터로 간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거를 에이블릿이라는 이론이 효과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것들 다 날려버릴 수 있었다. 실제로 이거 FBI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정말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경찰도 분명히 비슷한 방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건 2008년에 10년 전에 미국의 PBS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흐의 작품 6개를 놓고 그 중에 5개는 진품이고 하나는 가짜예요. 근데 가짜도 진짜 같은 가짜예요. 유명한 전문가가 만든. 그래놓고 이 가짜 찾아내기 콘테스트 오픈 챌린지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세 팀이 이걸 맞췄습니다. 가짜를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 맞춘 세 팀이 어떻게 그걸 찾아내나를 추적한 다큐멘터리예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경우에도 결국은 정보, 고흐의 작품이라고 하는 저 아주 빅데이터를 그래서 거기서 윤곽 정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정보들만 끄집어내서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로 잘 변환해서 비교함으로 해가 성공했어요. 당시 성공한 팀 중에 한 팀이 수학자 팀이었는데, 그게 잉그리드 돕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웨이브릿 이론의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미인도 위장 논란 있는 거 고등학생들 혹시 아세요? 미인도가 진짜냐, 가짜냐. 검찰은 진짜라고 하는데, 청경자 회백은 본인 생존 시에 가짜라고 주장했고, 가족들도 아직도 가짜라고 믿습니다. 근데 논란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써보라고 제가 신문에 칼럼도 썼는데, 검찰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여기는 넘어가고요. 사실은 이런 그 그러니까 거대한 데이터로 또 의미 있는 작은 데이터를 끄집어낸다는 게 결국 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게 결국 본질이다. 그걸 잘하면 우리가 거대 데이터를 다루기 힘든 데이터를 테임하는 거죠. 길들여서 작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머니버 할 수 있는 매니지 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대부분의 정보를 캐리할 수 하도록 바꾼 거라서 실제로 이제 그걸로부터 원래 것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국 수학자들의 시각입니다. 통계학자들의 시각과는 좀 다른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캐리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상수학에서는 불변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물체에다가 지너스라고 하는 불변량을 대항합니다. 불변량은 이런 홀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너스가 0이고 펀더먼틀 그룹은 좀 어려운 거라서 나중에 혹시 배우시면 이런 것들이 다 불변량입니다. 숫자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군일 수도 있고 이것의 불변량은 이건 구멍이 하나니까 지너스 1이라고 하고요. 이거 지너스가 3입니다. 이거의 펀더먼틀 그룹이라는 거는 정수자 두 개짜리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변량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변량 숫자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고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물건인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기하학적인 물건들인데 빅데이터죠. 그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캐리하는 작은 데이터를 얻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스몰 데이터들입니다. 수학자들이 말한 스몰 데이터는 원래 것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작은 데이터들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from 빅데이터 to 스몰 데이터를 한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우상수학에서 말하는 스몰 데이터죠. 불변량들. 근데 그 수학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거는 원래 것보다 훨씬 간단한데 다루기 쉽고 숫자도 다루기 쉽잖아요.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군이라는 것도 군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머니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것보다 훨씬 단순한 놈들인데 이것들이 원래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을 다뤄가지고 원래 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도 하고 도넛스가 굉장히 꼬여있어서 이게 도넛스가 구멍 두 개짜리 도넛스인지 세 개짜리 잘 모르겠는데 이걸 계산해보면 아 이거 두 개짜리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복잡한 놈에 대한 걸 다룰 때 복잡한 놈을 안 다루고 작은 놈을 다뤄서 원래 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이것들이 수학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견해 관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이론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이렇게 작은 데이터로 바꿔서 작은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기하적인 쉐입들에는 나무들이죠. 이러한 그 이러한 그 추이들을 대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손이 있는데요. 이런 손이 있으면 여기 갖다가 잘라요. 자르는데, 이걸 쭉 자르는데 약간의,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는 세 개예요. 여기는 네 개예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이거 근데 연결되어 있어 사실은 그냥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개인가 세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점 하나, 이것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점 하나고, 하나고, 여기는 두 개구나. 하나, 둘. 연결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두 개입니다. 여기도 두 개고, 요건 하나고. 이렇게 하면, 원래 손이라고 하는 기하적인 복잡한 빅데이터죠. 복잡한 놈에다가, 이러한 심플렉스를 어사인하는 거예요. 심플렉스 컴플렉스를.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한 놈입니다. 스몰 데이터입니다. 이 스몰 데이터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수학자들의 관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도 자르고 하면 이렇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달리는 말. 근데 이렇게 있는 말이나 이렇게 있는 말이나 이건 같은 거예요.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면 뛰든 달리든 저게 똑같더라. 그러면 말 있고 코끼리가 있는데 말과 코끼리는 잘라보니까 다르잖아요. 불변량이 이게 불변량이에요. 숫자는 아니죠. 이건 기하적인 불변량인데 저 불변량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0만 개의 동물 정보가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코끼리에 대한 걸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만 개 다 되실 필요가 없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것들에다 태깅이 돼 있어요. 한 칼럼이.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가진 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코끼리도 있을 수 있고 코끼리 말고 하마도 있을 수 있어요. 저게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서 만 개만 있다고 치면 만 개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만든 것이고요. 저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빨리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더 그러니까 그 섭셋에서만 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로 바꾸되 많은 정보를 캐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거는 그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수학자들의 방식입니다. 토포로지컬 위상수학을 사용하는 그 빅데이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TDA라고 합니다.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빅데이터도 위상적인 네트워크이고 거기에는 이 숨어있는 정보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뭐 이 정도면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단 빅데이터라고 생각하라면 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우주선에 보이는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이게 이러한 불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변량이 시퀀스입니다. 컴퓨터에 이것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불변량은 어떻게 얻었냐면, 그러니까 불변량을 얻는 방법은 많아요. 아까 말한 지너스 같은 불변량도 있고, 그 펀더멘털 그룹처럼 군 같은 숫자가 아닌 불변량도 있고, 뭐 그 이런 식으로 기하적인 불변량도 있어요. 원래 거보다 빅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로 가는 겁니다. 빅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로 가는 방법은 많은데 TDE는 그 중에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러한 그 시퀀스가 이 데이터셋에 할당된 이 관점으로 보면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것인데요. 이 데이터셋인데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어떤 숨겨져 있는 정보가 있다. 숨겨져 있는 근데 그게 바로 이러한 이것이 그 숨겨져 있는 정보를 캐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불변량은 어떻게 얻은 거냐면 서울대 구근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까 제가 허락은 받았습니다. 자, 이것인데요. 이거 보세요. 총 60개의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컴포넌트가 60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루프 없어요. 이 경우에는. 60개의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 처음 때가 60개예요. 60개의 점이고 루프의 개수예요. 근데 각각에다가 주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이제 그려서 조금씩 확대, 버블이에요, 버블. 풍선을 놓고 조금씩 확대해 보세요. 조금씩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데가 연결되어 버리는 바람에 두 개가 하나로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니까 컴포넌트가 줄겠죠? 60개가 세보세요. 44개를 줍니다. 여전히 룹은 없습니다. 아직 동그라미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4형으로 줄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로 갑니다. 조금씩 키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얻는 방식 아시겠죠? 점점 키웁니다. 더 키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막 연결되니까 컴포넌트가 아까는 다 따로따로였던 게 연결되니까 컴포넌트 수가 줄겠죠? 연결된 컴포넌트가 줍니다. 18개도 줍니다. 이 경우는 세보세요. 여전히 루프는 없습니다. 그럼 18형, 세 번째, 아까 그 시퀀스의 세 번째가 18형이었어요. 그죠? 더 키웁니다. 동그라미를. 버블을, 충선을. 그랬더니 더 연결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 남았냐. 하나, 이건 셀 수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커넥티브 컴포넌트가 네 개입니다. 여기 룹은 아직 없습니다. 4, 0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점점 더 많이 연결되고 있어서 이 경우는 모듈이 다 연결되어버려서 이제 컴포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연결됐습니다. 커넥티브 컴포넌트 하나이고, 룹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룹이 여기 하나 있죠? 드디어 동그라미가 하나가 룹이 하나 탄생했어요. 그동안 여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1이 나왔어요. 한 번 더 갑니다. 더 키웠어요. 더 동그라미를 버블을 더 키운 거예요. 버블 조금 버블부터 시작해서 점들을 점점 키웠더니 이렇게 됐어요. 역시 커넥트 컴포넌트 하나고 여전히 룹은 하나입니다. 더 키웁니다. 커넥트 컴포넌트 모듈이 연결됐으니까 여전히 하나고 룹이 두 개입니다. 그죠? 도너스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키웠어요. 역시 이거죠.
자,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아까 그 제가 처음에 했던 시퀀스가 이게 다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클라우드는 아주 집어때린 것도 보이고 아무 규칙 없어 보이는데 저기 있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할당된 이 불변량은 저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숨기고 있어요. 저게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까를 이제 수학자들이 연구했겠죠. 그래서 이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연구하는 수학자들이 저렇게 얻은,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의 불변량인데요. 우리가 퍼시스턴 홈머지라는 것도 있고, 뭐, 매퍼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불변량을 얻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위상수학,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위상수학을 보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어떤 히든 정보를 갖고 있다. 그 데이터로부터 훨씬 더 다, 역시 견해는 똑같습니다. 뷰포인트는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대 데이터에서 아주 많았죠. 거기서부터 어떤 그 단순한 숫자들의 흐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들의 흐름이 스몰 데이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해석해내는 거죠. 이런 방식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데이터의 모양이, 쉐입이 데이터가 좀 다르게 분포돼 있으면 이 불변량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버블을 키우면서 다르게 만났을 테니까. 그러면 다른 시퀀스가 얻어질 텐데, 다른 불변량이. 그러면 그 데이터셋은 뭔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달라지는 게 뭘까를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냥 통계학이라고 여기 있는 견해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견해고요. 수학자들은 훨씬 더 깊이 있는 또는 심오한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체를 만든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IST라는 미국의 회사인데요. 이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해서 이 실제로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유방암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생체 데이터,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와 유전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의 아까 말한 위상수학적인 그 불변량들을 보고 어떤 불변량이 유방암 환자들은 어떤 불변량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저의 거를 분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유방암 없을 테니까 저의 아내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그것은 그 불변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당신은 아마 걸릴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주 브릴런트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가 당뇨병 타입 2이 아마 이 데이터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당뇨병 타입 2가 보통 뭐 당뇨병의 90%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안에 유형이 또 많답니다. 6개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형은 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유형은 식이요법을 써야 되고 다 식이요법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정밀 뭐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뭐 어떤 유형인지 결정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체 데이터 등을 과거 분석해서 아까 말한 그 데이터 클라우드의 그 어떤 시퀀스 불변량과 비교해서 그 불변량을 보고 당신은 당뇨병 유형 2이고 그 중에서도 몇 번째다고 당신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를 얘기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무인 진단이죠. 그러니까 사람 없이 그 위상수학적인 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하고 심지어는 치료법까지 제안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인데요. 이 회사가 그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구나 칼슨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방식이고요. 이 구나 칼슨 교수님은 오늘 두 번째 강연을 통역해 주실 구건 교수님의 지도 교수입니다. 네, 시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뒤에 얘기들은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더 작은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로 바꾼다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 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불변량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여기처럼 차원을 낮춰서 복잡한 행렬을 작은 행렬로 바꾸는 그런 방식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이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로 바꾼다. 그리고 이것들이 수학자들의 관점이고 그 작은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캐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하기 쉬운 이 작은 데이터를 공부해서 원래 것의 상당한 많은 의미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이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거대한 정보, 거대한 그 정보로부터 거대한 정보를 길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런 수학자들의 방식이다 라는 얘기가 제 오늘 강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아마 뭐 오히려 행렬을 좀 공부한 학생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을 팩토라이즈해서 훨씬 더 작은 행렬로 바꾸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캐리하는 뭐 이런 non-negative factor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정보를 수학자들은 작은 정보로 바꿔서 대부분의 정보를 캐리하는 그런 방식을 불변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서 세상의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것을 천천히 다 듣고 싶었지만, 이후에 일정상.